안녕하세요. 피지컬 PT짐 트레이너 최호정입니다. 오늘은 틀어진 골반 교정과 동시에 엉덩이와 허벅지 근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크로스 런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리 한쪽을 교차되는 대각선 뒤쪽으로 빼주신 후 시작 자세를 취해줍니다. 그 다음 천천히 엉덩이와 허벅지의 긴장감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다 일어난 후 원위치로 돌아와 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앞쪽에 위치한 다리의 발은 지면에 딛고 있지만 뒷발은 앞꿈치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뒤쪽에 위치한 발까지 전부 바닥에 밀착시켜버리면 자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발은 앞꿈치만 바닥을 디디시면 됩니다. 이때 상체를 기울여 내려가면서 힙의 가동 범위가 넓어져 더 큰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작들이 익숙해지시면 운동량을 늘려주기 위해 덤벨이나 캐틀벨을 들고 강도를 늘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